값진 아피노. 나가족 전통시장은 마을 사람들이 직접 길러낸 채소와 물건을 가져와 판매한다. 산골이다 보니 말린 혼자 생산은 값은 나가지만 인기 품목 중 하나. 물고기 강에서 가져와가지고 말아가지고 파는 거예요. 물고기 팔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직접 사냥한 사슴도 판매한다. 산악지대에서는 나가족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동물을 사냥해 단백질 섭취를 해왔다. 집에서 차로 3시간이나 걸리는 시장. 특별한 살거리가 없지만 꼭 시장을 둘러보고 싶었던 아피노. 고향이 그리울 때면 고향에서 나는 비슷한 채소와 재료를 찾아 향수를 달랬던 아피노. 오늘만큼은 추억어린 시장에서 고향 냄새를 마음껏 맡는다. 이거도 한국에서 볼 수 없어요. 냄새가 돔 냄새 나요. 근데 맛있어요. 그래 나면 해나면 맛있어요. 해가 빨리 떨어지는 산골. 시어머니가 부엌에 자리를 잡고 저녁 준비에 나섰다. 엄마 잠깐만. 한국식으로 저녁을 차리기 위해서다. 사돈은 처음 보는 음식 재료에 관심을 보인다. 다 뺐네. 밑으로 손 하면서 지림 쓰는 거지 않아? 보숨서 더 쉬는데. 이번에 사돈이 아스 아디움도 그러고 또 아인 무지 고무이데. 인여 받은 한여 비로 바이나 고무서 아스 초스이 바인 바이 뭐 마켓은 잠수 수르지 다스. 산나 고에자 헬로다 님도제. 집아진다. 안나 아니오 마시 자파이다 도메도 아프드부스 하다니엔 하다데 고다 헬로다. 미역국이 끓는 동안 밥을 짓는 아피노. 오랜만에 장작불에 하려니 서툰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구에서는 전기밥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 고향 가서 고향식을 해보니까 없었어요. 좀 힘드네요. 그래도 음식은 어느 때보다 잘 됐다. 깜짝이네요. 시어머니처럼 가족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일 보여주고 싶었던 아피. 한국식으로 먹다 보면 자신이 사는 한국 생활도 함께 경험하고 이해해 줄 거란 생각이 들었었다. 한국 음식으로 한상 푸짐하게 차린 밥상. 귀한 딸을 보내준 사돈에게 꼭 한번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었던 시어머니다. 사실 처음 맛보는 음식이 얼마나 입에 맞을까만은 맛있게 드시는 친정엄마. 미역 너무 맛있대요. 미역 하나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사돈지간이다. 보고 싶었던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이 순간. 한국 가족과 인도 가족은 서로의 정을 나누며 한층 가까워지는 기분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그쪽 가져와가지고 해주자고 엄마한테 얘기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관계가 사돈지간이라지만 이들 사돈에겐 상관없는 말일 뿐이다. 며칠 새 사촌지간도 부쩍 친해졌다. 늘 엄마만 찾던 아이들도 사촌들과 노느라 한 번도 찾질 않는다. 어디인데 자꾸. 한편 마당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사람들. 가족과 어울리기 위해 즉석에서 대나무 이웃을 만들었다. 일천 씨의 설명이 끝나자마자 바로 윷놀이가 벌어졌다. 정말 한국 문화를 윷놀이 달인처럼 던졌다 하면 윷이 나오고 모가 나오는 친정엄마. 결과가 좋으니 기분도 덩달아 좋은 사돈지간.
윷놀이 하나로 서로 통하는 걸 느끼는 가족이다. 한국 전통 놀이에 이웃들도 어느새 몰려와 관심 있게 쳐다보며 즐긴다. 저 마을은 계속 윷놀이 하겠네. 온 가족이 즐기는 행복한 시간. 함께 살면 얼마나 좋을까. 떨어져 지내다 보니 이런 일상도 너무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윷놀이 하나로 친정엄마의 모습도 매제 처남 사이도 한층 두터워진 기분이다. Who is the best player? Best player just now is I think my mom. 가르쳐 드리는 재미도 있고 앞으로 여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가고 나서도 이제. 네. 마을의 유일한 텔레비전을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이라 텔레비전을 사용할 땐 휴대용 발전기를 연결한다. 교회에 모인 아피노 식구들과 이웃들. 아피노의 한국 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기 위해서다. 아피노가 인도를 떠난 후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인도 가족들이다. 한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는데 한 번에 풀린다. 이제야 딸이 사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친정엄마. 표정이 정말 밝으시죠? 아피노가 잘 생활하고 있는 걸 보자 마음이 흡족한 가족. 무엇보다 고부지간에 즐겁게 지내는 모습은 친정엄마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 기쁘면 함께 행복하고 보고프면 함께 그립듯이 사진으로 그리움을 달래는 아피노를 보자. 보고 싶어 눈물을 흘렸던 순간이 생각나는 모녀. 아프에 나빌 보사도 아내 나비현남에 마음속 서로를 한시도 잊은 적 없는 가족이다. 평범한 일상조차 가족과 나누지 못하는 순간들. 소리쳐도 들을 수 없고 서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음을 새삼 느끼자 눈물이 흘러내리는 가족이다. 그래도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다. 딸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다도 잘 살고 있지. 욕해도 해놔. 욕해도 리노. 시켜는 또는 노즈리. 작은 시제 안에 타고 놀이 카페. 사돈의 말 한마디에 마음마저 든든해지는데 아피노의 두 엄마는 두 손을 꼭 붙잡는다. 그날 오후 고향길을 걷는 가족. 평범한 일상을 가슴 깊이 새긴다. 큰아버지. 사실 기분이 지금 기분이가 해울 지을 게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이래 살 것 같고 마음이 편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5년 만에 인도를 찾은 아피노 가족.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을 씻어내고 행복한 시간을 쌓는다. 네, 결혼하고서는 처음 고향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래? 기분이 너무 좋고요. 예. 아무 생각 없는데 들어오니까 거기서 준비만 해줘가지고 크게 그게 해주더라고요. 가지고 기분이가 너무 좋고 마음이가 눈물이 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네. 시어머니께서도 처음 이제 그 사돈 만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딱 만나셨는데. 예,
사돈 처음 만나니까 예. 너무 좋고 기쁘고요. 또 딸하고 엄마하고 많이 닮았으니까.